손소 변호사. 네. 이경재 변호사가 말이죠. 네. 그 을지문덕 장군이 시를 가지고 네. 검찰한테 비유하는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아, 혹시 그겁니까? 그 대열을 낚았으면 잔챙이는 풀어줘라 뭐 그런 취지의 그 시 말씀. 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네. 원컨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란다. 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속 영장 청구하지 말아라.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을지문덕이요? 네? 아, 을지문덕 장군이 왜 저 그 수나라, 수나라 장군이면 우 장군인가? 우중문? 모르겠어. 한테 편지 보냈었잖아요. 을지문덕은 잘 모르겠는데 이문덕 현상은 지금 있죠. 이문덕이 뭐야?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야. 영국 공연장에서 깃발 깃발 들고 나타난 이문덕 줄 알았어요. 저는. 이문덕 현상. 하여튼 그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우중문에게 편지 보내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외교로 물리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걸 왜 이경재가 인용을 했을까? 글쎄요. 더 이상 거들지 말하는 얘기야? 정유라는? 그런 거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판에서 한 건 아니고 재판 끝나고 네. 나와서 이제 그 기자들한테 했던 네. 이야기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기자 앞에서야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항상 요약해가지고 언론을 상대로 잘 풀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그동안도 그랬지만 최순실 씨의 걱정은 정유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두 번 기각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그래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 딸만은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바람이나 염원이나 소망을 이경재 변호사가 잘 또 다시 엮어가지고 기자한테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세 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굉장히 이례적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정유라를 또 불렀어요. 불렀죠. 오늘 조사했습니다. 화요일. 왜 또 불렀을까? 정말 구속영장 세 번째 칠라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왜 불렀어? 그러면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면 되지. 왜 또 불렀어? 뭐 기소하기 전에 이제 수사가 다 마무리되어야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시킨 상태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그게 안 됐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이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우병우 때는 안 했잖아요, 그렇게. 네? 우병우 때는 안 했잖아. 아, 그때는 이제 아, 이 정도면 수사가 다 됐습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테죠. 저는 3자 청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최순실 등 이대 입시불이 입시 부정비리 그 사건이 정유라와 공범 관계다. 예. 이렇게 1심 판결이 네. 나왔잖아요. 예. 자, 공범 관계인데 누구는 지금 구속돼 있고 누구는 지금 불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주고받은 걸로 치면 돈을 준 사람은 구속돼 맞아요. 있고 받은 사람은 지금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대 지금 그 교수들이 발끈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영장 청구를 하면 왜냐하면 또 법원 1심 판결 근거로 또 한번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 판사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정유라 씨가 구속되어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모든 걸 다 실토했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겠는데. 현재 규정상 보면은 물론 이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1심 판결문을 못 봐서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지목되었다고 한다면 범죄 사실 소명에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말세탁도 네. 지시한 네. 것이 실제로는 네. 정유라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 몰라요. 엄마가 알아서 한 거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정황들도 여러 가지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네. 다 인정하고 맞다 하더라도 주거부정이나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만 구속영장 발부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모르쇠 하고 네. 뭐 착한 척 하면서 아무것도 네. 모른 척 한 것이 증거인멸 아니었을까? 근데 1, 2차 그 기각할 때는 안 받아줬죠. 그런 논리를.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했고 지금 정유라 지금 네. 변호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객관적인 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좀 판단해 보시라라는 입장에서 한번 정청래 의원님의 주장에 한번 나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청구를 해도 그 동안의 법원의 판단 논리를 따른다면은 주거 부정도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도 있겠다. 그동안 부를 때마다 와가지고 조사 다 받았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 할 것도 없다. 그럼 박근혜도 구속시키지 말았어야지. 왜요? 주거부정이 아니잖아. 아니 주거부정. 증거인멸이. 예, 증거인멸로 할 게 뭐가 있어. 말을 박근혜가. 짜고 그럴 수가 있는 증거라는 거지. 증거라는 게. 그 병이라도 마찬가지지.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정유라는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걔는. 그 입시 부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지검장이 그 영장 청구는 수사팀의 그 몫이다.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경재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관여하는 거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형식적인 논리겠습니다만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거기에 뭐 지검장 이름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또 핫한 이야기가 김경준 이야기입니다. BBK 사건으로 9년여 동안 복역을 했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 강제 추방이죠. 네. 네, 강제 추방당한 김경준 씨가 추방이라기보다는 출국, 강제 출국. 추방. 다시 못 와. 네. 그럼 추방이지. 추방이야, 추방. 강제 출국을 두 자로 줄이면 추방이에요. 아. 네. 네. 그런데 김경준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BBK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획 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다. 네,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다시 BBK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또 어제는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었고 그 증거까지 갖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뇌관이 폭발할 것 같은데 일단 저거부터 여쭤볼게요. 꽤 오래전에 이게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은 공소시효 문제는 없나요? MB 잡아놓는 데 대해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중단되나요? 그때까지는 기간 동안 이게 글쎄요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전 알고 있어요. 5년 동안. 아 그렇죠. 5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내란 외환죄 아니면 소추가 살아 있는 거죠. 이게 10년이죠. 잘 모르겠네요. 공소시효 모르겠네요. 아, 변호사가 그런 것도 모르는 아니 공소시효 변호사 어떻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다 외워 어떻게 숫자를 외우고 다녀요 찾아봐야지 다. 네. 아 숫자 외워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거 10년 공소시효 BBK 네. 내가 설립했다는 없지만 설립했고 그리고 투자자문에서 네. 했고 그래서 28.8% 이문이 났다. 광운대 동영상 있잖아요 BBK 동영상. 그래서 지금 그런데 검찰이 당시 검찰이 그걸 무죄라고 정봉주 의원이 구속된 사유가 그거예요. BBK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다. 근데 그 말은요.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박근혜도 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 경선 때. 난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손수 변호사. 네. 공소시효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 저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될 만한 그 죄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 죄의 그 법정형을 보고 그 형의 수위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김경준이 예. 주장하는 것은 BBK 실소유자가 네. 이명박이다. 근데 아니, 본인은 계속 아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BBK가 사기쳤잖아.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 주가 조작. 그러면 네. 그 BBK 관련된 그 주가 조작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그렇게 되죠. 그럼 그 실소유자니까. 아, 지금. 뭘 지금 양 네. 거야? 아니 근데 실소유자로 해가지고 모든 그런 범죄를 했다? 손수 변호사.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때는 김경준이 관심 없더라고요. 사퇴하세요. 김경준이 그걸로 처벌받아서 아, 손수 변호사 변호사직 사퇴하세요.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새 사퇴가 유행이에요. 사퇴하세요. 다음은 반드시 닥치세요인데 그렇죠. 이게 BBK 주가 조작 사건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인데 김경준한테 덤택이 씌운 거예요. 그리고 BBK는 내 게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 횡령액이 50억 이상일 때 공소시효가 10년이네요. 그럼 10년이네. 횡령? 네. 사기가 아니라? 네. 10년인데 지금 대통령 기간 5년은 정지되니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손 변호사 쉽게 얘기하면 예. BBK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경준이나 정봉주 의원 주장은 그 실소유자는 이명박이고 그리고 당대 동영상에 실제로 내가 설립했다는 게 취지로 네. 말을 했고 그리고 투자 자문회사를 세웠고 그리고 또 바지 회사를 세워서 네. 아 저런 금융회사 저런 훌륭한 금융회사가 BBK에 지금 투자를 했다. 네네. 그래서 BBK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군단들이 따라서 사는 거야. 네. 그리고 쭉 빠져버린 거야 작전 세력은. 그러면서 개미 부대만 주가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LKE 이뱅크를 설립해가지고 319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게 이제 김경준의 죄야. 네. 319억 원대 회사 자금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를 인수한 후에. 근데 이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를 인수할 때 BBK 자금이 동원됐는데 김경준은 그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법에 따르면은 이게 횡령범으로 인한 그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이면은 이제 특경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됩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뭐 몇백억 횡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러니까, 이거 행위한 게 언제죠? 대략? 2001년. 그럼 2001년 지금법 아니라 2001년 행위 당시에 그런 법령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네. 2001년으로. 근데 어쨌든 김경주는 2009년에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요. 네. 그리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종로. 네,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김경진 누나 누구죠? 에리카. 에리카 김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김경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샘핑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금융회사도 차리고 예,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비전이 있다 이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재기 발판으로 몸부림칠 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강원대에서. 어쨌든 BBK 실수 MB로 밝혀진다면 MB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그 김경주 씨가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자료는 아직 내보여주지 않는데 그렇죠. 확실한 자료를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BBK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이거? 재수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2001년 당시에 행위 시에 그런 그 특경법 볼 때 지금이랑 똑같네요. 처벌 수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310억 원을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인데요. 근데 15년. 근데 이 15년 이것도 개정이 2007년에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10년일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0년이다. 2001년에 했다. 5년을 뺀다라고 해도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뭐 저도 좀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예. 뭐 또 이게 금융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김경준 씨의 주장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일단. 그렇다면 김경준 씨가 JTBC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BBK가 이명박 실소유자이고 거래 내역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예. 있다. 그러면 김경준 씨도 어느 시점에 이걸 저는 공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사실 MB 처벌도 처벌이지만 검찰 개혁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검찰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명박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김경준 씨가 지금 지목한 게 김기동 검사님입니다. 예. 이게 또 우병우 라인이라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실명 지금 언급하셔도 됩니까? 그건 좀 아니 김경준 씨 사직 원고했고요. 그렇긴 한데 요즘 뜨는 네. 이름이 김기동 검사예요. 네. 검사자예요. 그리고 BBK 특검을 했는데 결국은 이명박은 무죄라고 면제부까지 줬어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됐지. 이거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김경준 씨 트윗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캡처를 해서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그 BBK 수사 과정에서 기획 입국을 시도한 사람 유영하 변호사였다. 이런 거는 또 처벌이 안 되나요? 그 기획 입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기획 입국이라는 게 뭐 딜을 한 거죠. 김경준하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기획 입국이라는 표현으로 다 설명되지만 네. 법적으로 볼 때 기획 입국죄라는 건 없거든요. 문제가 없다. 아니 기획 입국죄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뭐에 해당되겠느냐. 즉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되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해가지고는 바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김경준 씨 주장에 가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요구대로 기획 입국을 해가지고 MB 거를 털어주면 돈도 주고 그 사면도 해주겠다 약속했거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 안 됐죠. 안 되고 나서 갑자기 홍준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기획 시킨 거다. 그때 쉬어버렸잖아요. 편지 그래서. 흔든 거 그때 그건가? 편지 그거 그렇습니다. 가짜 편지 가지고. 근데 그게 저기 실제로 새누리 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혜은이 나와서 밝힌 게 그거잖아. 이제 사실이 이제야 밝혀진다는 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최근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까 막아준 거다. BBK 문제. 막은 거야 그게?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당에서 막은 거다. 당 입장에서는. 막은 거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시켜준다고 하더니 세 번이나 안 시켜주더라. 그래요. 뭐 BBK 뭐 특별대책위원장 뭐 그런 비슷한 그래. 거 하지 않았을까요? 시사했어요? 뭐 이러고 있었어. 기자들 질문하니까. 홍준표는 어떻게 될까요? 홍준표 어떻게 될까? 홍준표. 근데 이게 이 될까? 그럼 뭐 되겠죠. 어떻게 이날인데. 이 난리인데. 아이 뭐 되겠죠. 그래도 인지도가. 인지도가 되는 당에서 뽑는데 무슨 인지도. 아니 그러니까 그 당 안에서도. 어때요, 정 의원님? 그 홍준표가. 홍준표가 되면 더 좋아요. 민주당은. 더 좋아요. 홍준표가 됐죠, 당연히.
근데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결국은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홍준 그 자유한국당 당원 지지자들 생각은 달라요. 멋진 거죠. 제가 대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되고 대법원 심각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남았잖아요. 홍준표 유죄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될 것 같아요. 멋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럴 수가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파견소 시킬 수도 있죠. 파견소하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그 2심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BBK 사건 재수사하게 되면 재미있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홍준표가 흔들었던 가짜 편지 있잖아요. 네. 김경준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갖고 형사 민사 다 이겼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이 BBK 잘 모르네요. 너무 모르네요 제가. 어렵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 BBK 사건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수사를 위해서 또 데리고 올 수는 있나? 그건 또 불가능한 거고 우리 수사관들이 미국으로 가야 되나? 아 복잡하네요 이 사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제 추방됐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오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저 BBK 거기까지. 그 윤석열 지검장이 그 영장 청구는 수사팀의 그 몫이다.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경재 변호사는 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관여하는 거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형식적인 논리겠습니다만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거기에 뭐 지검장 이름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또 핫한 이야기가 김경준 이야기입니다. BBK 사건으로 9년여 동안 복역을 했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 강제 추방이죠. 네. 네, 강제 추방당한 김경준 씨가 추방이라기보다는 출국, 강제 출국, 추방, 다시 못 와. 네, 그럼 추방이지. 추방이야, 추방. 강제 출국을 두 자로 줄이면 추방이에요. 아. 네. 네. 그런데 김경준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BBK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획 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다. 네,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다시 BBK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또 어제는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었고 그 증거까지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뇌관이 폭발할 것 같은데 일단 저거부터 입시 부정비리 그 사건이 정의로가 공범관계다. 예. 이렇게 1심 판결이 네. 나왔잖아요. 예. 자, 공범관계인데 누구는 지금 구속돼 있고 누구는 지금 불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주고받은 걸로 치면 돈을 준 사람은 구속돼 맞아요. 있고 받은 사람은 지금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대 지금 그 교수들이 발끈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영장 청구를 하면 왜냐하면 또 법원 1심 판결 근거로 또 한번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 판사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정유라 씨가 구속되어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모든 걸 다 실토했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겠는데 현재 규정상 보면은 물론 이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1심 판결문을 못 봐서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지목되었다고 한다면 범죄 사실 소명에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말세탁도 네. 지시한 네. 것이 실제로는 네. 종류는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 몰라요. 엄마가 알아서 한 거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정황들도 여러 가지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네. 다 인정. 손소 변호사. 네. 이경재 변호사가 말이죠. 네. 그 을지문덕 장군이 시를 가지고 네. 검찰한테 비유하는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아. 혹시 그겁니까? 그 대열을 낚았으면 잔챙이는 풀어줘라 뭐 그런 취지의 그 시 말씀. 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네. 원컨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란다. 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속 영장 청구하지 말아라.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을지문덕이요? 네. 아, 을지문덕 장군이 왜 저 그 수나라 수나라 장군이면 우 장군인가? 우중문? 모르겠어. 한테 편지 보냈었잖아요. 네, 을지문덕은 잘 모르겠는데 이문덕 현상은 지금 있죠. 이문덕이 뭐야?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야. 영국 공연장에서 깃발 들고 나타난 이문덕 줄 알았어요. 저는. 이문덕 현상. 하여튼 그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우중문에게 편지 보내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외교로 물리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걸 왜 이경재가 인용을 했을까? 글쎄요. 더 이상 거들지 말하는 얘기야? 정유라는 그런 거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판에서 한 건 아니고 재판 끝나고 네. 나와서 이제 그 기자들한테 했던 네. 이야기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기자 앞에서야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하고 맞다 하더라도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만 구속영장 발부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모르쇠 하고 네. 뭐 착한 척 하면서 아무것도 네. 모른 척 한 것이 증거인멸 아니었을까? 근데 1, 2차 그 기각할 때는 안 받아줬죠. 그런 논리를.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했고 지금 정유라 지금 네. 변호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객관적인 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좀 판단해 보시라라는 입장에서 한번 정청래 의원님의 주장에 한번 나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청구를 해도 그동안의 법원의 판단 논리를 따른다면은 주거 부정도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도 있겠다. 그동안 부를 때마다 와가지고 조사 다 받았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 할 것도 없다. 그럼 박근혜도 구속시키지 말았어야지. 왜요? 주거부정이 아니잖아. 아니 주거부정. 증거인멸이. 예, 증거인멸을 할 게 뭐가 있어. 말을 박근혜가. 짜고 그럴 수가 있는 증거라는 거지. 증거라는 게. 그 병이라도 마찬가지지.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정유라는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걔는. 그 입시 부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항상 요약해가지고 언론을 상대로 잘 풀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그동안도 그랬지만 최순실 씨의 걱정은 정유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두 번 기각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그래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 딸만은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바람이나 염원이나 소망을 이경재 변호사가 잘 또 다시 엮어가지고 기자한테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세 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굉장히 이례적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정유라를 또 불렀어요. 불렀죠. 오늘 조사했습니다. 화요일. 왜 또 불렀을까? 정말 구속영장 세 번째 칠라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왜 불렀어? 그러면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면 되지. 왜 또 불렀어? 뭐 기소하기 전에 이제 수사가 다 마무리되어야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시킨 상태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그게 안 됐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이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우병우 때는 안 했잖아요, 그렇게. 네? 우병우 때는 안 했잖아. 아, 그때는 이제 이 정도면 수사가 다 됐습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테죠. 저는 3자 청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최순실 등 이대